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마지막 섹션입니다. 파이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기초 개념이 뭐 연산자라든지 어, C 언어와 굉장히 유사해서 뭐 특별하게 건드린 부분이 없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기초 부분부터 다른 점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와 상수인데요. 변수선은 상수 리터럴의 타입에 따라 변수의 타입이 정해지는 동적할당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형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동적이란 말이 나오는 건데,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어노나 자바에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죠. int, a, 는, 10.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쓰면 돼요. 여기 세미콜론 없어도 되고요. 이 앞에 자료형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데이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지정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파이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리터럴이라고 되어 있는 건 상수를 표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10이라고 쓴게 10진 정수를 입력한 거죠. 10진 정수를 입력할 때는 숫자를 이렇게 입력한다. 뭐 이런 게 리터럴이라는 개념입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변수명 선언 규칙도 약간 달라요. 일단 첫 글자는 영문자 언더바 사용하는 거 맞고요. 이후에는 영문자 숫자 언더바 사용하는 것도 맞아요. 대소문자 구분도 하고요. 공백이나 다른 특수문자 포함할 수 없고요. 예하고 마찬가지. 초기화도 마찬가지로 다 진행이 되는데 하나가 추가되죠. 한글도 사용이 가능해요. 권하지는 않지만 한글도 사용 가능하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거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변수명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파이썬은. 다음에 리터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리터럴은 한번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상수를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정수리터럴이라는 건 뭐냐면 정수를 표기하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십진정수를 표기하는 방법은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기를 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팔진 정수를 표기하는 방법은 숫자 앞에 요걸 붙여야 된다는 거죠. 05 요게 영문자 5예요. 이것도 5고 대소문자인데 05를 붙여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16진 정수 같은 경우에는 0x를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면 컴퓨터가 얘가 지금 팔진 정수 입력했구나. 16진 정수 입력했구나라는 거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파이썬은 이진수도 표현이 가능해요. 0b입니다. 숫자 0, 영어 b예요. 0b를 붙이게 되면은 이진수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수 리터럴은 똑같아요. 똑같이 0.몇, 3.몇 이렇게 지수 형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뭐 이거는 크게 쓰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10진수 형태로 표현한다라는 을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로 복소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i가 아니라 j입니다. 이렇게 j를 붙여서 복소수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문자열 리터럴 파이썬은 작은 따옴표도 문자열이고 큰 따옴표도 문자열이에요. 문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둘다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요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다음은 표준 입출력 함수예요. 표준 입력, 키보드를 통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입력받는 게 표준 입력이죠. 항상 문자열 형태로 입력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무조건 문자열 형태로 일단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 변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씁니다. input 괄호 안에 프롬프트 문자를 적어주시면 돼요. 프롬프트를 출력한 다음에 사용자 입력을 받는 거라서 이거 생략도 가능하긴 한데 입력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밑에 써있겠지만 인풋 한 다음에 여기서 어 정수 입력하세요 이렇게 써있다고 하면 정수 입력하세요가 먼저 나오고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이거 개념이 프롬프트입니다. 다음은 표준 출력이에요. 모니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출력한 거 기본이 줄바꿈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인수를 통해서 출력 방식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줄 바꿈을 안 한다든지 뭐 사이사이 구분자를 넣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괄호 안에 밸류 값을 쭉 나열하면 됩니다. 다음은 주석 처리.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참고글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C 언어나 자바에서는 슬래시 두 개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샵을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훨씬 더 간단하죠. 파이썬의 가장 핵심이 간단한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코드를 한번 보죠. 인풋 나와 있습니다. 이름 입력 땡땡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이름 입력 땡땡까지는 출력이 되고 다음부터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입력하면 그 이름을 입력 받은 걸 문자열로 해서 네임에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네임 왼쪽에 자료형 없죠. 다음에 입력 받은 나이를 정수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하고 싶다. 일단 input 나이 입력 이렇게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나이 입력이 출력된 다음에 오른쪽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고 예를 들어 30이라고 적었다고 쳤을 때이 30이 문자열 형태로 받아들여집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저장을 한다고 하면 age 변수는 무조건 문자열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수로 바꿔서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int라는 함수로 감싸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가 날라가고 이 안에 있는 숫자만 age로 들어가기 때문에 age 변수는 type을 보면 숫자다 라는 거죠.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입력을 받을 때 실수로 변환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plot으로 변환을 합니다. 실수는 plot, 그 다음에 정수는 int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출력은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하고 심표하고 변수 집어넣으면 알아서 요 형태에 맞춰서 출력을 해줘요. 어렵지 않죠? 다음은 연산자입니다. 산술 연산자부터 보죠. 일반적인 산술 연산 외에 파이썬 전용 연산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이런 거다 좋은데 요거 보겠습니다. 일단 나누기. 나누기는 정수로 나눠도 무조건 결과가 실수로 나와요. 시어랑 다른 점이죠? 시어는 정수로 나누면 무조건 몫이 나오는데 정수로 얘는 무조건 실수로 나온다 이게 핵심이고요 몫을 구하려면 나누기를 두번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몫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다음 나머지는 똑같이 구하는 거고요 제곱 연산자가 따로 있어요 2에 네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2에 네제곱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참고로 2 e 곱하기 곱하기 0.5를 하게 되면 이게 루트 2와 같은 의미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Shift 연산자는 비트 배열을 좌우로 이동을 해주는 건데, 시어너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4를 오른쪽으로 한 칸씩 비트 배열을 이동하는 겁니다. 이 비트 배열을 이동할 때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절반씩, 왼쪽으로 이동하면 두 배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아래 코드가 한 줄로 되어있네요. 여기까지가 네 번째 줄이고요. 이 오른쪽은 다섯 번째 줄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엔더가 안 쳐졌네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값이든 어쨌든 두 배씩 또는 절반씩 감소를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다음은 비트 연산자입니다. 각 비트의 자리별로 논리 연산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C 언어에 있던 내용이에요. 13과... 구를 앤드 연산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요렇게를 각각 앤드 연산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마찬가지죠? 이렇게이렇게를한 자리씩 논리 합을 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지막 줄이 위로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끊어 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의미를 알아보시겠죠?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13의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뒤집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논리 비교 연산자입니다. 다중의 논리 데이터를 판별하는 연산, 시어너와 유사해요. 파이썬은 그런데 둘 이상의 데이터를 동시 비교할 수가 있어요. 파이썬만 그래요. 시어너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일단 이렇게 써있지 않고요, 그냥 and라고 써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or이라고 합니다. 훨씬 더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a가 b와 같으면서 a가 c와 같은지를 비교할 때 이렇게 직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파이썬은 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간단하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0 이상이면서 100 이하인지 체크를 할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수직선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는 안 돼요. 요거는 비교 대상이 서로 다르죠. a랑 b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a를 기준으로 b, c를 비교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a와 b가 서로 같은 방향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0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a, b가 이 여기에 같이 있잖아요. 이래서 서로 비교가 안 돼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프린트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a가 70 이상 이거나 b가 70 이상인 경우에요이렇게 해석만 되시면 되겠다. 훨씬 더 이해가 좀 편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멤버 연산자입니다. 데이터가 특정 데이터 구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연산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보시고 간단합니다. 이놈이 여기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내에 해당하는 겁니다. So A in 태스크라고 되어 있죠? 문자열 A가 문자열 태스크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in 여기에 not을 붙이게 되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판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in이라는 거는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나요?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시퀀스인데요. 파이썬에는 여러 가지 자료형이 있는데 그 중에 시퀀스형,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그래서 시퀀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는 하나의 변수로 여러 타입의 다수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애예요. 배열이랑은 약간 다르죠. 여러 타입입니다. 데이터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서 인덱싱이 가능하고요. 슬라이싱도 가능하대요.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인덱싱은 많이 봤죠. 리스트와 튜플, 문자열 등이 이 시퀀스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시퀀스는 여러 타입 데이터를 순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트를 먼저 보죠.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가변형, 크기가 변하는 시퀀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괄호와 심표로 구분해서 정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튜플 같은 경우에는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대요. 그래서 불변입니다. 괄호와 심표로, 여긴 대괄호고 여긴 괄호예요. 그냥 괄호. 문자열 리터럴 역시 불변형 시퀀스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보죠. a라는 변수에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집어 넣을 건데, 얘가 지금 대괄호로 심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리스트란 뜻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a.append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추가를 하는 함수인데요. 50을 추가하기 위해서 여기에 50을 집어 넣었죠. 그러면 여기에 50이 지금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remove는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20을 찾아서 삭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비어 있지 않고 얘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당겨집니다. 자,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은 10, 30, 40, 20이 빠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추가한 50까지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대괄호가 아니라 그냥 괄호로 데이터를 정의하고 있죠. 이거는 튜플입니다. 튜플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펜드라든지 리무브 같은 애들이 없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불변이라고 하죠. 다음으로 갈게요. 시퀀스 기술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있는데요. 인덱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덱싱이에요. 첨자를 통해서 요소 하나를 참조하는 기술인데요. 시퀀스명 대괄호 첨자의 형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첨자의 시작은 마찬가지 1이 아닌 0부터 증가를 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 역순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제일 오른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값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파이썬만 이게 가능합니다. 다음은 슬라이싱 두 개의 첨자를 이용해요. 이렇게 시작첨자 끝첨자 단계 값을 집어넣어서 일부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인덱싱은 요소 하나를 갖고 오는 거고요. 슬라이싱은 하나 이상을 가지고 올때 씁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갖고 오냐면 시작 첨자부터 시작해서 끝 첨자의 바로 전까지만 갖고 와요. 예를 들어서 1 땡땡 10 이렇게 써 있으면은 1부터 9까지만 가져오는 거예요. 요거 생각 잘해주셔야 돼요. 요 부분 10 전까지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 값은 생략하게 되면 1이고요. 생략이 안 되어 있으면은 요거는 두 단계씩 건너뛰어서 갖고 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첨자들도 생략이 가능한데요. 시작 첨자를 생략하면 처음부터 가지고 오는 거고요. 종료 첨자를 생략하면 마지막 요소까지 슬라이싱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계 값을 생략하면 1씩 증가시키고요. 마이너스 1을 입력하게 되면 역순으로도 갖고 올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요거 문제 잘 나오니까 생각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코드로 나오겠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위쪽에 코드를 보면, hello, python 이라고 이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적어 보자면요. 자, 요게 지금 현재 s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인덱스를 조금 설정을 해보면, 0부터 시작하죠.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 역순으로 인덱스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입니다. 이렇게 첨자를 지정할 수가 있다. 라는 거 보고 접근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s의 0번째는 당연히 h일 거고요. 그 다음에 s의 4번째는 5겠죠. 그래서 h와 5가 출력된 거예요. 그리고 신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여기 사이에 공백이 하나 있는 거고요. 다음에 s의 1,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s의 4, t죠. 그래서 n과 t가 공백으로 구분해서 입력이 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슬라이싱입니다. 지금까지 인덱싱 한 거죠. 슬라이싱 보겠습니다. 6부터 10 전까지예요. 전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6은 p죠. 그래서 p부터 출력을 하다가 10 전까지, 9까지만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pyth까지만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백으로 구분해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생략이죠. 마이너스 2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갔다고 해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시작 위치를 가리킬 뿐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5부터 그 다음에 생략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해서 5n이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5n이 출력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시작 값을 생략하고 5전까지예요. 그러면 h부터 시작해서 5전까지니까 여기까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헬로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빈칸 다음에 이번에는 5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가 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이썬이 출력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구분이 잘 안되는데 여기 지금 그러면 빈칸이 두 개가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요 자, 이 정도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시퀀스 다음은 매핑형 재료 구조입니다. 딕셔널이 하나밖에 없어서 둘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의 변수로 여러 타입의 다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시퀀스가 아니라 매핑형이죠. 그래서 인덱싱이 안 돼요. 그래서 인덱싱이 안 되고요. 키를 통해서 값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키와 값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고요. 중괄호와 심표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죠. 대괄호는 리스트. 중괄호는 딕셔너리 작은괄호는 튜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데이터의 수정이나 삽입 삭제가 자유로운 가변형 데이터 구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딕셔너리는 첨자 대신에 대괄호 안에다가 키 값을 입력해서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코드를 한번 보죠. 중괄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쉼표를 구분해서 두 쌍이 보이는데요. 콜론 왼쪽에 있는 게 키예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값입니다. 자, 그래서 name이라는 키를 가진 Python이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age라는 키를 가진 20이라는 값이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딕셔너리 형태고요. 요 뒤에 이 딕셔너리를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딕셔너리는 대괄호 안에 키 값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없는 키 값을 적을 경우에는 알아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1.5를 알아서 저장을 해줘요. 그러면 현재 딕셔너리에는 name과 age, site까지 해서 총세 가지 요소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키가 존재하는 경우, age가 현재 존재하는데 이렇게 age를 쓰고 값을 할당하게 되면 기존 데이터가 바뀌어요. 그래서 20 대신에 30이 들어가는 거죠. 얘는 없었으니까 새로 생긴 거고 얘는 있으니까 수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제어문입니다 선택제어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if문이에요 어, if문인데 약간 간소화되어 있어요 일단 if하고요 괄호 없이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elseif는 elif라고 표현해요 역시나 괄호가 없어요 대신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콜론이 있죠? 땡땡이 붙어있다라는 거 주의하세요. else는 똑같이 else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 파이썬에서는 중괄호가 아니라 들여쓰기로 영역을 구분합니다. 합의 영역이 필요한 고문은 콜론을 사용하고요. 들여쓰기 레벨이 같은 코드는 동일한 영역에 있다고 판단을 해요. 중괄호의 여부에 따라서 한 줄인지 두 줄인지 요런 거 구분되는 C 언어랑은 좀 다릅니다. 아래쪽에 코드를 좀 볼게요. A에 B에 10과 20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비교를 하죠. 괄호 없이 A가 B보다 큰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콜론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프린트 A가 큽니다라고 출력이 됩니다. 요게 요 식이 맞았을 때 실행되는 영역이에요. 드려쓰기가 되어 있는 게딱 여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if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elif, elif입니다. elif 조건식 들어가고요. 콜론 역시 들어가죠. 여기까지만 드려쓰기가 여기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요거 한 줄만 elif 영역이라는 소리죠. 그다음에 else입니다. else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쓰는 건 없고 아래쪽에 영역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콜론이 붙어 있죠. 그 다음 이만큼만 영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else 영역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구분되시죠? 다음은 반복 제어문인데 반복 제어문은 파이썬도 for랑 while이 있어요. for를 쓰는 방법이 약간 다양하기 때문에 분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형태는 이래요. for 변수 in range 하고괄호 안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적어주면 되는 건데. 예시를 아래쪽에서 보여주고 있죠? for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i를 많이 쓰니까 i in range 하고 괄호 안에 이렇게 쓴다는 거죠. 1, 10, 2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i값이 이 레인지로 변형이 되면서 반복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i값이 1일 때, 3일 때, 5일 때, 7일 때, 9일 때 마다 한 번씩 아래쪽에 코드를 반복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스텝을 생략하거나 1을 쓰게 되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어떤 걸 생략할 때 어떻게 되는지가 밑에 나와요. 시작 값과 종료 값만 하게 되면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하고요. 종료 값만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종료값을 10으로 했을 때 0부터 9까지 1씩 더한다. 이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또는 변수, 인, 시퀀스, 여러가지 뭐 리스트라든지 튜플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 리스트 요소나 튜플 요소가 변수에 하나씩 들어가면서 반복을 해요. 이건 조금 어렵죠. 코드를 한번 보죠. 일단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둔 상태에서 보는 거죠. 자, 여기 세 번째 코드가 약간 잘못되어 있는데 레인지하고 여기에 5가 적혀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0부터 시작해서 5 전까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다음은 for k in a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수는 k고요. 이 그다음에 a는 시퀀스죠? a가 현재 10, 20, 3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k에 10이 들어간 다음에 20이 들어간 다음에 30이 들어간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복을 할 코드는 k를 출력하는 코드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출력은 10, 다음 줄에 20, 다음 줄에 30,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여기서 편의상 오른쪽으로 나열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이렇게 다음 줄에 출력이 됩니다. 왜냐? 프린트 함수는, 파이썬의 프린트 함수는 출력을 해주고 무조건 다음 줄로 내려주는 게 기본값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도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y입니다. 뭐 2y 이런 거 없이요. 그냥 y e 하나로 정리를 할수 있어요. y도 마찬가지 과로 없이 조건식을 바로 쓰게 되고요. true를 입력하게 되면 대문자 t죠. true를 입력하게 되면 무한 반복을 할수 있어요. 소문자 true나 숫자 1을 쓰게 되면 오류가 납니다. 이거는 자바. 이거는 C일 때 무한반복을 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sum 변수 만들고요. cnt 변수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while true라고 되어있죠. 이건 지금 현재 무한반복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봅니다. sum에 cnt를 누적시키고 있어요. 복합된 연산자죠. 그리고 나서 sum이 100보다 큰지 보고 있어요. 만약에 크다면 이 아래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세요라는 얘긴데, 이둘 중에 하나만 실행됩니다. 이 위에 것만. 왜냐면, 들여쓰기가 이렇게만 되어 있죠? 현재 들여쓰기가 두번 되어 있는데, 이쪽은 while에 해당하는 들여쓰기예요. if에 해당하는 들여쓰기는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100보다 큰 경우에, sum이 100보다 큰 경우에만 break, w h i l e 을 종료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nt 값을 지속적으로 일식 증가시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코드는 썸이 100보다 커질 때까지 cnt를 1씩 증가시키면서 이 cnt를 썸에 누적시키는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적된 수가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cnt 출력하고 있죠? 당연히 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시험 볼 때도 항상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브레이크 밖에 안 썼지만 Continue 역시 시 언어랑 자바랑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었고요. 다음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는 우리 자바에서 봤던 개념이랑 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구현을 합니다. 일단 클래스 키워드를 적는 거는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구역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콜론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는 자바처럼 new 키워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클래스 명만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거론을 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은 인스턴스 생성이 가능합니다. 여기 앞부분에도 타입이 들어가 있지 않죠. 다음은 메소드를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def, def 키워드로 메소드를 정의합니다.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항상 첫 번째 매개변수에 self를 넣어줘야 돼요. 하지만 호출을 할때이 셀프 위치는 무시하고 호출을 합니다. 이게 뭔지 이따가 볼게요. 클래스 내에 정의되는 메소드는 인스턴스를 통해서 호출할 수가 있다. 객체 변수.메소드명. 이거는 익숙하죠? 밑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보면 돼요. 클래시카라는 클래스를 구현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드레스기 한번 했죠? 그 안에 드라이브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def 키워드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셀프라고 써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쓰는 거예요. 이게 디스와 같은 개념이에요. 자바에 어쨌건 셀프를 꼭 넣어줘야 된다. 아,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여기 드레스기 한번 더돼 있죠? 수동운전 모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건데 아, 아래쪽에 보시면은 클래시카 타입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있고요. 파더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파더 점 드라이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안에 아무것도 인수를 넣어주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호출을 한다는 뜻이에요. 셀프는 없다 치는 겁니다. 일단 셀프를 넣긴 하는데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셀프의 역할이 뭐냐면 아래쪽에 나옵니다. 메소드에서의 셀프는 자기 자신 디스를 의미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요거 기본 인수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셀프 키워드를 통해서 클래스 안에서 정의된 변수와 다른 메소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죠. 디스랑 같은 개념이라 그랬어요. 여기 한번 보죠. 일단은 클래스 클래시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들여쓰기 되어 있는 라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다 클래시카 구역이에요. 다음에 변수 하나 만들어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를 하나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셀프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영역이 여기까지죠. 들여쓰기 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봅니다. 컬러는 파란색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 컬러는 테스트 지역의 컬러예요. 위쪽에 있는 이 컬러는 클래시카 클래스 지역의 컬러고요. 두 가지가 다른 위치에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서울에 빨간색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포구에 파란색이 있는 거예요. 구분이 되시나요? 자그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자 컬러를 출력하고 있는데 그냥 컬러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나랑 같은 지역에 있는 컬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클래스 컬러를 알고 싶다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self 점 컬러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쪽 클래스 영역의 컬러를 의미한다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아래쪽은 위쪽에 있는 것을 출력해 주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 있는 거 구조 파악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아마 자바라든지 C 언어보다는 훨씬 더 코드 분석이 간편하실 겁니다. 다음 내용 클래스 외부에서 내부의 데이터가 접근을 할 때는 외부에서요. 내부의 데이터가 접근할 때는 셀프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객체 변수 자체가 셀프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점 테스트 해야 뭐 여기 있는 거 출력하고 있는 거고요. f a t h e r Color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테스트 지역의 컬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 영역에 있는 컬러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자바에서 있었던 생성자 메소드가 파이썬에도 있어요. 대신에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클래스 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더바 언더바 init 이니셜라이즈 약자죠? 언더바 언더바 요 이름으로 생성자 메소드를 정의해야 돼요. 자동으로 호출되고요. 임의로 호출할 수 없고 생성자 메소드와 셀프를 이용하면 인스턴트 생성과 동시에 값을 할당할 수 있다.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메소드 영역 안에서 선언되어서도 셀프가 붙은 변수는 클래스 영역에 정의되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 이 부분을 코드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우선이에요. 이거는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클래식카 객체 생성하면서 빨간색이라는 값을 넣어 주고 있죠. 여기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생성자 메소드예요 여기에 있는 여기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셀프는 무시한다 그랬죠? 이 컬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보세요. self.color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컬러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클래스 영역에 컬러라는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담았던 컬러가 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성자 메소드 안에 있던 컬러 데이터는 생성자가 끝나면 소멸되겠지만 self-color는 이쪽에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을 거예요. 때문에 테스트를 호출했을 때 셀프 컬러를 정상적으로 출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생성자 메소드 내용입니다.